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5쪽, 25쪽을 학습하겠습니다. 25쪽은 의미 단위와 띄어읽기, 즉 띄어읽기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학습할 것입니다. 띄어읽기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글을 쓰거나 글을 읽거나 할 때 띄어 읽거나 띄어 쓰거나 이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의미 전달은 단지 글씨만을 가지고 의미 전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미 전달하는 억양이라든가 말의 억양, 그 다음 태도,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 전달의 어떤 내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씨만을 볼 때는 이 글씨 띄어쓰기, 띄어읽기 이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띄어읽기, 읽기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오늘 밤 나무 사온다. 자, 이것도 굵은 글씨를 한번 볼까요? 오늘 밤 나무 사온다. 오늘 밤에 나무를 사온다는 말이죠. 오늘 밤 나무 사온다. 말이 되죠.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오늘 밤나무 사온다. 밤나무를 사온다. 오늘 밤나무를 사온다. 말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죠. 윗것은 오늘 밤 나무를 사온다는 것이고 밑에 것은 오늘 밤나무 사온다. 전혀 의미가 달라지죠. 이렇듯 띄어서 읽거나 띄어쓰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아이가 아프다. 아이가 아프다? 자, 굵은 글씨 봅니다. 아, 이가 아프다. 아, 내 치아가 아야아야 아프다. 이런 말이죠. 아, 이가 아프다. 그 밑에 거 볼까요?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프다. 이런 뜻이겠죠? 아이가 아프다. 윗거 다시 볼까요? 아, 이가 아프다. 아야, 이가. 밑에 것은 아이가 아프다. 아기가 아프다는 말이죠. 이렇게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 밑줄 친 거. 시작. 아주머니가 없어요. 아주머니가 없다. 굵은 글씨 볼까요? 아주머니가 없어요. 아주머니가 없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할 때 아주머니가 없어요. 그 밑에 거 볼까요? 아, 주머니가 없어요. 아, 의미가 전혀 달라지네요. 위에 것은 아주머니가 없어요. 아주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할 때 아주머니가 없어요. 밑에 것은 아,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 주머니, 호주머니 할 때 주머니가 없어요. 말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재미있는 예를 들어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네, 서울시장애인 복지관. 서울시장애인 복지관. 굵은 글씨 같이 읽어요.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 오, 좋네.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저 밑에 것은 서울시장 애인 복지관? 애인 복지관? 말이 좀 전혀 이상한 말이 되죠? 이렇게 띄어서 읽거나 띄어쓰게 되면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밑줄 친 거, 시작. 무지개 같은 사장님. 첫 번째 굵은 글씨, 무지개 같은 사장님. 무지개 같이 멋진 사장님인가 보죠? 무지개 같은 사장님. 그 밑에 것은 무지개 같은 사장님. 아이고, 욕이 돼버렸네. 아이고, 무지연히 개 같은 사장님. 아, 이게, 아이고, 띄어읽기, 띄어쓰기를 잘못했더니 멋진 말이 욕이 되어버렸죠? 아, 이렇게 의미가 너무 달라진 경우가 있네요. 자, 이렇듯 여러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글씨를 읽거나 쓸때 띄어쓰기를 잘해야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그런 문장들을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미 전달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와 띄어읽기, 이게 잘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시다.